부드러운 미소로 편들어주는 남자가 싫진 않은데. 잠시 뒤 대뜸 박치기를 해버리네요. 여자를 인질로 잡고서 과업 달성에 미쳐있는 남자. 그런 놈들을 혼내주는 멋진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당장 이 사람이 없을 때 불편한 경우가 생기는데 막무가내 불도저 손님을 처리하고자 리사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녀는 정말 오랜만에 휴가였고 아빠가 있는 마이애미로 가려던 찰나였죠. 비행기는 기상 악화로 발이 묶여버리고 손님들은 짜증 한가득. 미모의 여성이 직업병 도졌을 때 가만 보고 있을 남자 있나요? 조금 특별한 직업인 호텔리어에 끌리는지 아니면 저스트 얼굴에 반한 건지 부드러운 미소로 나초 한 잔 하자는 느끼남. 리사는 같이 말싸움해준 남자에게 약간의 호기심은 생기지만 한눈 팔면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오른쪽 가슴에 난 흉터보다 자꾸 다른 곳으로 눈길이 가는데 남녀의 감정이란 참 알 수 없다는 걸 증명해낸 두 사람. You sound like my dad. I say I'm fine. He says, "Are you sure?" No, I haven't gone by Jack since I was 10 years old. 이름으로 농담했는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맞받아치는 이 남자도 어딘가 이상합니다. 현재 미국은 국토방위부 차관 키피의 강경한 발언으로 떠들썩한 상황이었죠. 기다림 끝에 행복한 소식은 왠지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것 같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많은 좌석 중 하필 제법 큐트한 나초남과 제외하는 리사. 나초남 잭슨은 초면에 가족관계를 집요하게 물어보고는 자신이 대뜸 첩보원이라거나 너는 내 과업이라는 북한식 작업 말투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니라는 식으로 모든 건 계획의 일부임을 알려줍니다. 남자는 이미 리사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원했던 거죠.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가 하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요. Keep doing the right thing, huh? Just bodily emotions a little more, okay? Simple. Just use your. 이제야 드러난 정체. 청부 살인업자인 잭슨은 평화 회담권으로 논란 중인 키피 차관이 목표였습니다. 호텔의 중급 매니저인 리사가 차관의 방배정을 바꿀 수 있었기에 접근했다는 사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나간다는데. 구원 요청은 박치기 한 방으로 끝나버리고 더 이상 경고하지 않겠다며 으름장 놓는 남자. 리사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고 맙니다. 그녀는 키피 차관의 목숨도 위태롭게 할 수 없어 다른 선택을 해보지만 차관이냐 아버지냐를 두고 선택하라는 남자.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려 있지만 호텔에 투숙하며 차관의 진심을 알고 있었던 리사. 차관을 살해하려는 것도 이해 안 되지만 정작 자신의 과거까지 들추니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특별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일단 자리를 뜨려 하는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청부 살인마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자신의 전화 한 통이면
아버지를 살리고 키피 차관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 괴롭기만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너 같은 애들 많이 다뤄봤다는 이 남자의 표정. 남자는 리사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기상 악화는 리사를 도와주지 않고 아직까진 남자 편인 듯합니다. 남자도 보통이 아니었죠. 승무원의 꼬투리에도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한편 상황이 위험할지 몰라 일단 가족까지 데려온 키피 차관. Hello. Cynthia, it's Lisa. 남자가 리사를 선택한 이유도 그녀의 능숙한 일솜씨와 동료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동 때문이었죠. Just tell them I authorized it. Okay. 결국 남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제대로 된 전달을 끝내버립니다. 방만 바꾸면 아버지의 감시를 풀겠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키피 차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곧 죽을 목숨이라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경호원은 객실 번호가 바뀐 것에 대해 의심하지만 리사라는 말에 차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긴박한 시간이 지나고 마이애미에 도착했지만 남자는 아직 리사를 풀어줄 마음이 없었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걸 실천하려는 건지 어찌하려는 건지 궁금증만 자아내는데 그 와중에 호텔 앞에 갑자기 나타난 낚싯배는 해경의 깐깐한 검문을 통과해버리네요. Bring him up. 리사는 갑자기 가슴에 난 흉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성폭행당한 여성으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걸 알리려는 찰나 민첩한 손놀림으로 남자의 목을 공격합니다. 순간 짐을 챙기는 사람과 사고 소식을 접한 승객들이 어우러져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여자를 쫓는 남자, 남자를 쫓는 의사, 또 이 둘을 쫓는 경호원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다 리사는 간발의 차로 남자를 따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같은 시각 호텔 앞 낚싯배에서는 바다 밑에 숨겨둔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죠. 다급한 리사는 자초지종 설명할 틈 없이 모두 대피해야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달한 진정성은 모든 사람을 긴장케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방배정을 바꿔야 했던 이유는 이러한 결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급히 운전해간 리사는 근처에 대기하던 괴한과 마주치는데요. 다행히도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어 그녀를 안도하게 했죠. 문제는 과업성사보다 여자를 죽이는데 눈이 뒤집힌 남자가 쫓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리사는 진심으로 죽여버리겠다 마음먹은 청부 살인업자를 두고 언제 올지 모르는 911 대원들 대신 직접 부딪히려 하죠.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한 청부 살인과 복수극. 그 중심에 서 있는 호텔리어 리사. 결말은 나이트 플라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